충성! 대한민국 군장병에게 최고의 밥상을 전달하라. 지난주 작전 보고합니다. 육군 구사단 강태구 일병에게 전달한 엄마 밥상. 잘 먹네 애들도. 작전 대성공.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국경 넘어 달려온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전달됐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이 해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제가 중국에서 안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밥상, 엄마 밥상이 간다. 고마워요. 화이팅! 대한민국 60만 군장병을 위한 맛있는 작전. 사랑과 정성의 레시피로 최고의 밥상을 전달하라. 고된 훈련도 불볕 더위도 날려버릴 보약 같은 엄마 밥상. 지금 출발합니다. 맛있는 작전. 오늘은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밥상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네, 엄마 밥상 신청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한 미소로 제작진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머니. 어머니,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그런데 자상한 얼굴의 반전 매력? 이게 뭡니까?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어머니의 깜짝 미션, 주인공을 찾아라. 사진 속 위풍당당 두 명의 군인 중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급수사에 들어간 제작진, 주인공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결정적 힌트 발견. 어머니! 어머니, 논산이면 육군 맞죠? 그러면 이분이 오늘 주인공 맞죠? 맞아요. 우리 막내 아들 김종민이에요. 이제 시장 보러 갈까요? 막내 아들을 위한 집밥, 어떤 메뉴로 채워질까요? 주부구단 레이더 풀 가동에 장을 보는 어머니. 혈기왕성한 아들을 위해 고기까지 푸짐하게 구입 완료입니다. 어떤 밥상 하실까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불고기랑 계란말이랑 메추라일 조림이랑 감자탕을 할 겁니다. 드디어 맛있는 작전 개시. 어디서나 보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이제 곧 엄마의 손을 거치면 훌륭한 엄마표 집밥으로 재탄생하겠죠? 그리고 오늘 막내 아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큰아들은 키도 크고 운동을 원래 군에 가기 전에 운동도 좋아해가지고 뭐 어깨도 벌어지고 진짜 뭐 보내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 괜찮았는데 반면에 연년생인데도 작은 애는 키도 작고 왜소하고 운동도 정말 싫어하고 젓가락을 댄 음식에는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입이 항상 까탈스럽고 같은 동기원들이랑 친할까 뭐 하나부터 몇까지 엄마 입장에서는 안 걸리는 게 없죠. 허약하고 입 짧은 막내 아들. 군 생활이 너무 걱정된다는 어머니. 게다가 4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친정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함도 크답니다. 진정 엄마 아픈 것보다 그냥 많이 못 챙겨준 게 좀 마음 아프죠, 항상. 그래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꾹꾹 담아 엄마 밥상을 차리게 됐다네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오늘의 작전, 임무가 더욱 막중해집니다. 한편 주인공이 복무 중인 육군 육사단에서는 깜짝 설문조사가 한창입니다. 군 복무 중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피자, 중국 음식, 엄마의 집밥, 삼겹살까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쟁쟁한 후보를 뚫고 병사들이 선택한 메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메뉴를 선택했을까요? 뭐 선택했어요? 피자 선택했습니다. 왜 피자 선택했어요? 먹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삼겹살 선택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를 선택했습니다. 저 엄마의 집밥에다 했습니다. 엄마의 집밥? 예. 아무래도 피자나 중국 음식 그런 거보단 매일매일 먹었던
엄마의 집밥이 제일 그리워서 득표했습니다. 빙고! 오늘의 주인공 김종민, 이병의 선택과 함께 엄마의 집밥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그리고 그리던 집밥, 이제 곧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육사단 병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완벽 준비 완료! 드디어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병영식당.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김종민, 이병이 도착하자마자 레디 액션! 얘들아, 요 정신교육 기간이라서 동영상 하나 봐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봐. 아무 의심 없이 집중하는 병사들. 김종민, 이병도 밥 한 숟가락 먹고 영상 한번 보고. 종훈이! 예! 분위기 좋은 이때. 종훈아! 종훈아! 사랑하는 아들 종훈이. 종훈아! 사랑하는 아들 종훈이. 군대 간다 했을 때 엄마가 정말 걱정도 되고, 가기 전에 엄마가 널 많이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할머니 병 간호하느라 많이 못 챙겨줘서 항상 엄마가 마음이 쓰이고 좀 미안하더라. 엄마 정성이니까 엄마 밥상 맛있게 먹고 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 김종민, 이거 먹고 힘내. 사랑해. 자, 울산에서 강원도까지 공수해 왔습니다. 김종민, 이병만을 위한 엄마 밥상 대령이요. 지금 이 순간 김종민, 이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전우들을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김이병 어머니의 서프라이즈 밥상. 어머니의 손맛에 사랑까지 더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 무더위에 지친 병사들을 위한 특급 영양식이 아닐까요? 분위기 좋고 맛 좋고 이것이 바로 집밥 파리. 그리고 어머니의 예상 적중. 막내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가 봅니다. 김종민, 이병 젓가락질을 멈출 줄은 모르네요.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진짜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고, 요즘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신데 엄마가 간호하느라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고, 엄마도 힘냈으면 좋겠고, 나도 군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 하나도 할 거 없고 잘할 테니까, 조금 있으면 휴가도 나갈 것 같으니까 그때 진짜 집에서 한번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집밥 파워로 체력 충전, 자기 충전 완료! 어머니,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종민, 이병, 남은 군생활도 파이팅입니다.